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이제 오늘 2021년 1월 8일인데 좀 있으면 3월이에요. 3월 20일이 데드라인일 겁니다.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를 모두 제출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장 페이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놨어요. 엑셀로 정리가 다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세 종목 정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면은 다섯 종목 정도 그냥 이렇게 훅구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그리고 세기상사 먼저 보겠습니다. 세기상사. 세기상사는 일단 차트상의 움직임은 상장 폐지 차트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유통 비율도 뭐 적당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조금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지 차트를 보고 내가 주가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타가 아니라 뭐 다른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기상사는, 야, 이거, 근데 세기상사는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얘네 보니까 영화산업이네. 유가증권, 복합, 대한극장 얘네가 하고 있구나. 이거, 야, 그 대한극장이, 11개관. 극장의 영화 사업, 그 충무로 역으로 나오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한극장은 얘네가 땅을 가지고 있는 거면은 사실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 땅값만 얼마야? 땅값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거기. 자, 11개가 영화상영 배그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함 쭉쭉 나와 있고, 스마트 미디어, 기타 판매, 매점 판매, 영화상영. 야, 근데 이게 영화상영, 이거 참, 얘네 앞으로 근데 업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네요. 야, 이거 근데 매출이 있네? 이거 2020년도는 매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있긴 있네요. 8억, 5억, 5억. 약간 있긴 있네. 계속 지금 유불 쓰고 있죠. 세기상사는 살아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거기 땅값이 크기 때문에. 다만, 좀뭐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위험하다. 예, 뭐 사업 다각화를 안 했나 봐. 예, 사업 다각화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각하네, 빌딩. 남문 빌딩 매각. 이거 옛날이네, 옛날이네. 2002년도에 했네요. 세기극장, 극장. 쭉쭉 나와 있죠. 얘는 뭐, 잘하면은 누군가가 부동산 임대하고 있는 게또 있네. 잘하면은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는 뭐. 예. 어쨌든 이 종목은 그나마,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보고요. 예, 요거 3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내는 거 보고 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얘는. 자, 넘어갈게요. 흥화해운. 아, 이거는, 예, 흥화해운은 털고 나간 것 같습니다. 요건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 와, 이거, 아, 흥화해운은 이거 제가 사라고 절대 말 못해요. 요때는 그래도 흑자 만들었네요. 가라로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예, 흥화해운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쌍용차. 잠깐만. 흥화해운 이거 지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잠시만요. 뭐야, 이거. 예, 좀 위험합니다. 자, 다음 쌍용차인데요. 쌍용차는, 얜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예,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대주주가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마인드라, 얘네 인도, 그 타타대우 걔넨가? 하여튼 뭐, 지금, 그,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을 텐데, 쌍용차라서, 한번 좀 살아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얘는 조금 희망을 가져볼게요. 예, 뭐, 두 종목 정도 더 보겠습니다. 다음, 폴루스 바이오팜. 폴루스 바이오팜. 얘는 뭐, 끝났다고 봅니다. 폴루스 바이오팜은, 예, 얘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폴루스 바이오팜은. 넘어갈게요. 지코. 지코, 야, 이거 지코, 너무하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이거 물량을 뺄때 있잖아요. 코다코가 대주주네? 야, 코다코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기업인데.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야, 이거 지코도 잘하면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코다코 때문에. 코다코가 대주주여서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조심히 봐야겠죠. 예, 지코도 근데 그냥 마음 편히 있으세요. 이런 종목은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 뭐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물량 털고 나간 흔적이 있는데 뭐. 예, 거래 정지, 거기다 이제 주가 보세요. 이렇게 동전주까지 내려온 것은,
아, 조금 힘듭니다. 얘네가 만약에 사랑하려면 여기 뭐 감자하고 멋때리고 멋때리고 이게 차트상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감자 뭐그할수 있으면은 그때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다섯 종목 정도 봤어요. 제가 그 솔직히 다섯 종목 중에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세기상사하고 쌍용차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된다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폴로스바이오팜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는데 저거는 그냥 조금 더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조금 그뭐 계획돼 있는 그런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감사 의견 거절 나온 지코와 흥하해오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기상사하고 쌍용차가 그나마 제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차례차례 또 다섯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 멤버십 종목 제가 참 추천주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말을 통해서 제가 스윙 종목 드릴 겁니다. 스윙 종목. 지금 두 종목 드렸고, 두 종목 모두 수익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 가입비 6만 원 이상은 충분히 벌수 있습니다. 단타 종목도 매일 나가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